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 박사라고 합니다. Pleased to meet you. My name is Dr. Kim. 하지메마시테 김 하카세토 이마스. 추수지엔면 워지아오 진보스 응성대즈 저시르즈 독도해 김즈 에순 플라세르 코노세르레즈 소엘즈 독도르 김즈즈 Prazer em conhecer vocês. Meu nome é Dr. Kim. Piacere, sou o Dr. Kim. Dabei, faz na comissão. Minha jabuta, Dr. Kim. Proit, midi, canon, ibin, Dr. Kim.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200구문 회화의 인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강인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문장을 가지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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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do you do?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您好。您好。您好。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방금 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장을 문법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은 첫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법적인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S라는 것은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얻는 이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하다, 뭐뭐이다가 되겠습니다. 뭐뭐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는 object로서 목적어, 을를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complement로서 보어, 즉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는 SC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로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순을 또 간단히 보면은 우선 한국어 어순과 일본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나옵니다. 목적어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영어 어순, 중국어 어순, 러시아 어순에는 한국어 어순과 일본어 어순과 달리 핵인 동사가 목적어 앞에 나오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똑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장을 가지고 문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는 뭐 간단하게 그냥 인사 말이니까 특별한 문법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는 How do you do? 에서 you가 뭐 부대 하자면 you가 주어가 되겠고 do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곤니치와는 그대로 그냥 곤니치와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닌하오에서 닌 당신이죠. 하오 좋다 이 말입니다. 닌하오. 그 다음 지드라스부이치 러시아어로 지드라스부이치. 자 이렇게 방금
들은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간단한 문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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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do you do? こんにち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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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您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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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дравствуй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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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Take care of yourselves. 오갱기대. 닌또 바오중. 포네스왕드 부즈. 꾸이데세즈. 두드지봉즈. 스티아베네즈. 시슬리바즈. 알레스구테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